감사합니다. 오늘의 메뉴는 김치라면. 동영상 댓글에 약간 이 오뚜기 김치라면에 사연이 담긴 분께서 애들 키우기 바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요즘 그 조금 저렴한 식재료가 없을까 해서 이 오뚜기 라면을 또 아이들에게 끓여줬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, 후 방송을 자주 보신다고 이 오뚜기 김치라면을 좀 끓여 먹어주면 안 되겠냐고 정한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안 해드릴 수 없잖아요. 거두절미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먹어봐요. 이게 2480원인데 하나에 600원 꼴이더라고요. 건더기 스프는 없고 일반 스프만 들어있는데 김치향이 확 올라와요. 계란 하나 풀었고 대파만 넣습니다. 먼저 아 그냥 맨라면 한번 먹어봐야죠. 어우 되게 칼칼하네. 그거 되게 시원해요. 그리고 물량 정확하게 레시피대로 넣었는데 일반 라면들에 비해 좀 덜 맵고 좀 덜 짜요. 애들한테 좋겠네요 진짜. 라면 진짜 괜찮네요. 이 김치라면 댓글 남겨주신 분,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 라면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감사한데 제가 또 따로 드릴 건 없고,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김치 브랜드를 하고 있거든요. 전라도식 김치라 조금 간간해갖고 애들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말랭이 또 이런 깍두기 또 이런 밑반찬류들도 있으니까 제가 김치류랑 무말랭이랑 해서 좀 보내드릴게요. 애들이랑 같이 드세요. 이 영상 보시면은 댓글에다가 제가 님 아이디 알고 있거든요.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나 카카오톡 주소 좀 남겨주세요. 오늘은 밥이 있어서 라면을 딱 두 개만 끓였어요. 밥 없을 때는 라면 세 개인데 밥은 한 숟갈 남깁시다. 저는 안 먹으려고 남기는 게 아니라 매운 김치에 먹으려고. 저도 요새 진짜 말씀드리지만 제 브랜드사가 아니라 입맛에 맞춘 레시피다 보니까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저도 요새 맨날 매운 김치만 먹어요. 포기 김치 쌓여있어. 진짜 진짜 맛은 있다. 요거 밥만 하면 더 맛있네요.
댓글 남겨주신 구독자분 덕분에 또 너무 좋은 라면 추천받아갖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먹고 사는 게 일인 요즘입니다. 우리 다 같이 힘내고 화이팅 합시다. 댓글 남겨주세요. 진짜 김치 보내드릴게요.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 뿅.